일본 아베 총리 특사로 방한한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이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방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간사한께를 꾸민다는 건지 이 말의 앞뒤 맥락을 알아봤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니카이 간사장이 어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던 중 한일 양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소수 세력이 두 나라 모두에 존재한다. 한국 안에서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발견하면 박멸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니카이 특사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주장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직후라 미묘한 파문을 낳았습니다. 한국 내 재협상 주장을 간계, 박멸 대상으로 지칭했느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내용을 처음 전한 일본 아사히 신문조차 우호를 호소하는 맥락이지만 파문 가능성도 있다고 썼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정치인들에게 정확한 맥락을 물었습니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지한파고 친한파입니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한일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박멸하자는 것은 서로 조심하자 하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나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서로 자극하며 악순환하는 걸 막자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묘한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킨 니카이 특사 일행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